야 다음 턴에 젤리야 네가 막아라. 이번 턴은 내가 알아서 해볼게. 오우 쉣! 이건 또 뭐야? 이브리스잖아? 아 이거 7레벨이야 6이 아니라. 아 나 굿. 손배 오늘 왜 이래? 누나 세장 뭔데 이거? 링크 하지마. 증식의 지휘 효과로 손에 있는 하루 우러나 버리게 한다. 완벽해. 레드 리프트 있어. 칸 맞고 누나로 전기하면 돼. 완벽해요. 칸 맞고 털어주면 되겠지. 오늘 내 손패가 아름다워. 아니 부스터 랩터로부터 좀 이제 느꼈는데 왜 자꾸 트리플이 나오는 거지? 이런 억과가 있나? 나는 왜 자꾸 똑같은 세 카드가 세 장 나와? 킹 받네? 아, 이상해요. 치과 가세요. 그리고 유희왕 특 12신은 다 이상해. 나 멀쩡한 12신 별로 못 봤어. 12신 다 이상해요. 예. 기괴합니다. 와우! 이걸로 뭐가 나오려고 이것까지 하는 거지? 나도 분명 상대방한테 6시인데. 아니요. 상대방한테도 걔는 12시고 우린 6시로 보입니다. 우린 6시야. 와우, 딸랑이! 레드 리부트면 클리어 가능해. 다음 한 장이나 중요하다. 디세블룸이 마법 마금. 젠장. 전개 못하잖아. 디세블룸 어딨어? 없는데? 야 다음 턴에 젤리야 네가 막아라. 이번 턴은 내가 알아서 해볼게. 오우 쉣! 이건 또 뭐야? 이브리스잖아? 아 이거 7레벨이야 6이 아니라. 아 나 자 이브리스 원래 뭘로 막지? 이거 링크리보 넣으면 되나? 아 나 뭔 이 시국에 이브리스야! 이건 왜 하는 거지? 이것도 퍼미션 있지? 전투시는 데미지 게이지시 이 카드 이후에 필드 카드 효과는 무효화되고. 다행히 좋은 거 나왔는데 마법은 쓸 수 있죠. 디세블룸이 없지. 와 근데 배틀 넘어가야 돼? 이제 묻어. 그럼 지금이다. 죽여주마! 브레이크 리미터 역돌격하고 하면 돼요. 얘네다 그레이브 블레이스로 꺼내 꺼져 하면 돼. 꺼져 하면 디세블룸 가져올 카드 셀러맨더랑 부스터 랩터로. 배틀 페이지는 넘어가주마. 역돌격! 잘 봐야 돼. 데미지 빵 없지? 죽어. 1000 추가 데미지. 굿. 메인 틈! 전개해주겠다. 나와라 흑마녀 디아벨스터! 누나 레드 리부트로 일단 클리어해주면서 참기 쌉겟은 이 순간 킹의 카드! 왕좌의 고동을 느껴라. 레드 리부트! 함정 두 개 더 깔아. 뭐 어차피 발동... 아 칸 좀 무서운데? 언제 뭐 스네이크 아이. 그래 마함 다 막았다. 이제 이거 두 개로 전개하면 돼. 이제부터 안티노미의 시간이지. 너로 부스터 랩트로 셀러맨더 이펙트 뭐 또 없겠지? 커먼 탱크로만 1레벨 두 마리로 싱크로 소환. 커먼 테크니너스 마이티 스트라이크. 이 카드가 소환됐을 경우 마음을 가져오지. 탱크로바라 토크 소환하고. 탱크로바 아보카드 올 클리어를 발동. 올 기계주기 된다. 올 클리어 효과로 마이티 스트라이크를 파괴하고 스쿠리오스 밴드를 폐해더하지. 묘지를 보여진 마이티 스트라이크 효과로 인해 카운터 함정 클로저를 더빙한다. 워라 스쿠리오스 밴드 4레벨 리벨로 싱크로 소환! 커먼! 레벨 5! 오버 드래그너!
오버드래곤의 이펙트로 인해 묘지의 테크지노스를 가능한 만큼 필드에 투선한다. 어라 테크지노스 리우. 그리고 4레벨 레벨로 튜닝 싱크로소환 레벨 5 커먼 테크지노스 하이퍼 라이브러리온. 등장시 승률 82%. 셀러맨더로 서펜트를 부활시킨다. 그리고 이어서 조립을 하지. 워라 스타가디언 싱크로 선된 것으로 한 장 들어. 스타가디언 효과를 묘지해 4레벨 이하 테크니스를 손패에 더한다. 원더가 튜너인데 튜너로 하면은 풀 전개가 안되는데 여기서 원더 하면은 안돼. 일단 한 장 들어. 죄보사냥 양마로 누나를 가져오고 여기서 좋은 걸 뽑는 수밖에. 한 장 들어. 우라라 별로. 2레벨 5레벨 5레벨로 메르타 악셀 넣어라. 테크디노스 글레이브 블래스터. 이걸로 버러지들을 없애고 싱크로화 제외될 경우. 와 내꺼 하나 제외해야 돼? 5레벨 2개로 엑셀 싱크로. 블레이드 건맨 하나. 그리고 돌아와라 블레이드 건맨. 그리고 클로즈 서문을 세트하고 하나는 클로즈 서문으로 막으면 돼. 참기 초계승은 냅둬야 되나? 그리고 사이버 세계 히트솔 꺼져. 자 초계승을 클로즈를 막으라고? 컴플리트 왜 못 써요? 사이버 쪽 되는 거 아니야? 컴플리트? 아 그건 토커가 있어야 돼. 죽여주마 이 스탠바이 페이즈 들어했어? 블레이드 건맨 마이트 스택을 제외하고 도망가라. 보여주마 한계를 뛰어넘는 경지를. 그래 뭐야 이거 왜 우라라가 되지? 묘지를 보낸다. 우라라 뭔지 모르니까 우라라 이상한 걸 하려고. 블레이드 건넌 이 순간 돌아오라 테크지노스 마이티 스트라이크. 그 그리고 스탠바이 페이즈 블레이드 건맨은 돌아온다. 어서 하도록 너의 메인 페이즈 우선권은 주마. 이 순간 마이티 스트라이커 악셀 싱크로다. 오라 아카기리온 시그너의 상징 붉은용. 나니? 상대 턴에 싱크로 소환이라고? 이것이 잔기를 뛰어넘는 경지 엑셀 싱크로다. 덤핑할 카드는 기어 좀비. 그리고 이 순간 붉은 용의 효과 레벨 11을 찍고 12레벨의 드래곤을 소환하지. 뭐야 붉은 용?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참기 초계승? 감을 못 쓰니까 초계승 마감이긴 해. 하지만 그 함정을 무효로 하고 파괴한다. 리버스 랩 오픈 클로즈 서문. 그 효과를 무효로 하고 파괴하지. 워라 킹의 카드 연마리 왕 레드 데몬 캘러미티. 캘러미티가 소환됐을 경우 상대 필드에서 발동하는 카드는 발동할 수 없다. 저 마음껏 대보라고. 공격 3000으로는 글레이브 블레이스터와 연마룡 레드데몬 캘러미트를 뛰어넘을 수 없지. 캘러미트로부터 벗어날 방법은 존재하지 않아. 조립은 해야. 사이버스 격파 거기까지다. 사이버스 야무해. 한계를 뛰어넘는 경지 앞에선 그 어떤 것도 통하지 않는다고.